이제는 자연스럽게 끌어올리게 될 거예요. 아니 이제 포털 사이트에 이제 강경주를 검색하면 여러 영광 감성어가 쭉 있는데 지금 현재 녹색창 실검 2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나오시자마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 놀랐어요. 1위는 장신영 씨예요. 아, 그래요? 뻥이야. 아니, 그래서 제일 많은 감성 키워드가 눈물 주위. 뭐 진심, 눈물샘, 감동, 가족 이런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최근에 운 적 있어요, 경준 씨? 최근에는 이제 저는 기분이 좋아서 별로 운 적은 없고 감동을 받은 적은 한 번 있어요. 어디서요? 저녁을 이제 같이 먹고 있었는데 전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반주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셋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아들이 이제 제가 혼자 술을 먹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웠나봐요. 술잔을 딱 술병을 들더니 한 잔 받으라는 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빠 한 잔 먹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확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벌써.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6학년이요. 너무 떨려갖고 지금 몇 학년인지도 까먹었네. 아빠 마음을 이해해줄 나이가 됐군요 벌써. 네. 야, 다 컸다 진짜 그죠? 이렇게 아침에 학교 데려다주고 이 모습에 아빠 힘들지 하면서 지금 눈가 촉촉해졌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왜냐면 6살 때 이제 처음 봤잖아요. 아이를 보고 이제 지금 6학년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6살 때니까 지금 아직 한 8, 9년이 흘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네.